생방송 실시각각 이동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윤선입니다. 네. 먼저 오늘 준비된 소식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수요일에 만나는 코너죠. 대구의 일주일을 정리해보는 SNS 인 대구 준비가 돼 있고요. 네. 또 이어서 언제 먹어도 맛있는 고기 요리들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양파의 무한한 변신이라는 이름으로 준비된 코너가 있습니다. 양파 체험관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도 전해드리겠고요. 평균 연세가 80이신데 이 할머니들이 아주 뭐 커리어 도전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그 도전기도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경주,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경주 관광지가 아니고 경주 도심에 어떤 힐링 공간이 또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생방송 시시각각 첫 소식은 또 활기찬 현장 분위기로 문을 열어볼 텐데요. 네. 오늘은 수요일 오승철, 문채영 리포터가 함께 준비를 하는 날입니다. 네. 찾아가는 토크, 찾아갈 꼬마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느 현장에 나가 있을지 바로 불러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디 계신가요? 예, 전해주실까요? 찾아가는 토크, 찾아갈 꼬마! 안녕하세요, 오승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채영입니다. 아, 저희가 별의별 곳을 다 다니는데 네. 오늘은 입춘대길, 저희가 이제 봄을 맞이해서 아, 봄이라면 또 만물이 생동하는 그런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어울리는 곳에 제가 왔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예, 족발은 아니고요. 네네. 뭘까요? 고양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아, 진짜 헐킨 것 같네요. 네, 오늘 예.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이 바로 대구 남부에 위치한 동물보호소인데요. 네네. 이곳을 설명해 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자,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다냥.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다냥. 반갑다냥. 예. 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동물보호협회 대표 최정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궁금한 게 지금 고양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방방마다 무슨 방인지 궁금하지만 특히 어쨌든 이 동물보호협회는 어떤 곳인지 먼저 얘기해 주세요. 한국동물보호협회는 91년도에 농림부 산하 동물보호단체로서 설립이 된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보호단체입니다. 네. 어, 동화고양이 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걸로. 고양이랑 살다 보니까 동화고도 네. 예뻐지는 거잖아요. 네, 네.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고양이가 진짜... 이름이 다 있겠지만 네. 지금 현재 몇 마리 정도 있는 겁니까? 여기 한 120마리 정도 있습니다. 120마리. 고양이들 다 이제 사연이 있는 거잖아요. 다 길에서 구조하고 네. 이제 시민들이 구조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구조를 하고 저희가 어. 할 수 있는 데까지 구조를 해서 네. 이제 입양 가능한 고양이들은 입양을 보내고요. 네. 네. 이제 부상당한 길고양이들 영원히 순화가 안 되고 네. 사람을 무서워하는 조촉방이요. 네네. 길고양이들은 좀 야생적인 예. 성격이 남아 있는. 그 애들은 이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네네. 일단 치료는 됐지만 영고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네, 네. 네, 여기서 평생 저희가 보호를 하죠. 아, 근데 그렇죠. 선생님도 굉장히 잘 놀아주고 계시네, 네, 계시네요. 네, 네. 네, 봉사자들이랑 직원분들이 지금 네. 개인적인 생각이 팔이 좀 아플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네. 계속 해야 되니까. 네. 만반의 준비를 잘 하셨네요. 네. 고양이 습성을 이용하는 거죠. 네, 네. 사냥하는 습관을. 네. 아, 저기는 그래서. 이제 그런 고양이 치료하는 방이고 저 뒤쪽 방에 보면 또 뭐 핑크 방. 네, 핑크 방이 유치원 같아요. 아, 네. 나이가 비교적 어려서 근데 이제 네, 나이가 비교적 네. 어린데 네. 이제 입양이 나가면 좋지만 네. 입양이 못 나가고 아하. 이래서 저희가 이제 보호를 예. 주기적으로 쭉 하면서 이제 몸이 약하니까 관리를 좀 잘 하기 위해서 네. 특별히 핑크방이라고 해서 그렇군요. 나이가 좀 어린 애들 그다음 여기는 나이가 어린데 좀 건강한 애들 입양을 1차적으로 보낼 네. 수 있는 방마다 구역을 이제 나눠서 예 저희가 예. 그렇게 해야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데 외국인 분도 많이 보시고요 예.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 네네. 것 같아요 고양이를 그만큼 사랑해서 시작하시게 되신 건가요? 아, 네. 저도 동물을 구조하다 보니까 네. 원래 저희 설립하신 분은 네. 이제 금선남 명예회장님이라고 설립을 하게 되었고요. 네. 제가 이제 3대 협회장으로서 역임을 해서 네. 지금 현재는 제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저 짧게나마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라고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동물 보호에 많이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눈에 띄는 여러분이 계신다마는 여기 또 네.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아, 한 분을 좀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잠깐만 나오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네. Hello. 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저희가 좀 겁이 나죠. 그렇죠, 그렇죠. 아, 영어가 좀 안 되기 때문에. 예, We can't speak English. Only Korean. 예, 예.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예. 아, 저는 한국말로 그렇죠. 그렇죠. 너무 고마워요. 땡큐, 땡큐, 땡큐. 예, 예. 아, 저는 크리스티나입니다. 크리스티나. 반갑습니다. 예.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아, 저는 원래 자원봉사자였고, 근데 네. 이게 이제 직원이 됐습니다. 아, 자원봉사자를 하시다가 직원이 되신 거예요? 네네네. 왜요? 아, 저는 원래 동물에 관심이 조금 가지고 있어서 좀 더 배우고 싶었어요. 아, 예. 원래 동물을 좀 좋아하셨구나. 예쁘고, 예. 하시다 보면 지금 한 9개월 정도 됐다 그러셨죠? 아, 예? 예? 일하신 지가 한 1년 정도? 9개월 정도? 아,
저는 그 자원봉사자 하는 그 9개월 1년 동안 예. 이제 그 올해 예. 그 2월부터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좀 힘든 거라든지 보람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보람되는 거는 네. 저는 동물복지에 대해 그 널리 알려줄 수 있는 게 제 행복이에요. 널리 알려줘서 좋겠다고. 그렇죠. 네. 아홉 씨가 굉장히 착하시네요. 그럼 어쨌든 뭐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네. 많이 더 사랑해달라고. 네. 혹시 그 동물에 대해 관심이 조금 가지고 있으신 분은 그 차원봉사하거나 이렇게 했었다면 진짜 좋겠어요. 더 배우고 될 수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사랑을 가지다 보니까 생각도 많이 바뀌신 거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땡큐. 예, 예. 디스 예, 히어. 디스 히어. 나 답답한 줄 알았어요. 또 그게 안 좋겠는데. 한국말 잘하시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네, 이번에는 예. 한국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예. 쌤 안녕하세요. 예, 정말 반갑습니다. 와,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근데 심상치 않은 옷을 입고 계신데 예.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한국동물보호협회 고양이보호소에 두 달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네. 이한나라고 합니다. 봉사활동을. 두 달째 네. 봉사하시면서 많이 느낀 것도 있으실 것 네네네.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고양이들이 아픈 고양이들이 많은지도 몰랐고 이렇게 네. 많이 버려지는 고양이가 많은지도 몰랐는데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런 아픈 실상을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고양이가 당연히 다 뭐 사랑스럽겠지만 특히 많이 애착이 가는 뭐 그런 사연 있는 동물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저기 저 아픈 고양이 방에 있는 해 해남이라는 네. 친구가 있는데 네. 두 눈을 뜨지 못하는 고양이에요.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아파서 빨리 죽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네. 생각보다 잘 먹고 무럭무럭 커서 지금 눈이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지만 근데 몸집은 또 많이 크지를 못해서 네. 작아요. 하지만 보면서 참 네, 귀여우면서도 참 대견합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그 반려동물 혹시나 이제 기르고 싶은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때도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반려동물 기르시는 거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은 네. 사지 말고 꼭 이런 보호소를 찾아다녀서 정말 여러분들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친구들이 많으니까 꼭 사지 말고 입양하셨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일단은 뭐 시작하시면 그 책임을 가지고 네, 맞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네요. 그 크리스티아나는 이제 직원으로 이제 전향을 하신 건데 네. 전무 사시다가 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분들께도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이 일을 하려면서 이렇게 좀 이해를 바란다라든지. 아, 네. 뭐 가족분들이 때로는 뭐 고양이나 동물한테 그렇게 잘해봐줬자 소용없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네네네. 그래도 동물만큼 준 사랑을 돌려주는 존재도 없고 네. 동물로 인해서 정말 많이 힐링을 받고 예. 제 삶에도 큰 네, 힘을 받기 때문에 예. 정말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네.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맞아요. 말씀이 정답이니까 정말 사랑으로 우리 고양이들도 강아지들을 맞습니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동물보호협회 지금 다 가셨거든요. 네. 우리 세 명에서라도 고양이 다 같이 화이팅하면 좋겠지만 그건 힘든 거니까 한번 끝으로 외치면서 맞춰보면 좋겠어요. 그럴까요? 네. 자, 외쳐주시죠. 네. 한국동물보호협회 화이팅! 냐옹냐옹!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냐옹냐옹! 힘드네요. 아유, 가운데 계신 분이 너무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예, 우리 주변에 요즘 뭐 반려동물에 대한 그런 관심은 상당히 많이 그렇죠. 커가고 네. 있잖아요. 그만큼이나 이 유기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도 조금 더 높여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승철 씨, 문채영 씨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코너 SNS인 대고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배경음악이 네, 좀 바뀌어서 좀 바뀌었나요? 색다르네요. 네. 예. 자, 일주일간 대구 곳곳의 핫한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SNS인 네. 대구. 오늘은 오영준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또 한 주간 대구의 핫한 소식들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실시간 대구 운영진 오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5위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1월 대구의 택시 요금이 인상되었는데요. 경북 지역의 택시 요금 또한 이번 달부터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자, 화면의 기사는 2월에 난 기사입니다. 그래서 뭐 다음 달, 내 달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바로 이 3월 1일자로
경북의 택시 요금이 2,800원에서 500원 인상된다는 기사가 나와 있어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예. 기존에 2,800원이었던 중형 택시 요금이 500원 인상되었죠. 3,300원으로 오른 건데요. 택시 네. 업계의 운임 인상과 차후 개선 요구 건의에 의해 2013년 2월 이후 5년 만에 인상됐다고 합니다. 5년 만에 500원이 오른 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타는 분들 입장에서 기본 요금이 3,300원이면 조금 부담은 될 것 네.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요금을 지불하는 승객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대구, 경산, 대구, 청도 같이 대구와 이렇게 경북을 왔다 갔다 하시는 일이 잦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 큰 부담이 아니라 할 수 없겠습니다. 네. 네.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 보이셨나요? 네, 이제 택시는 네. 타지 말자, 뛰어다녀야겠다. 뭐 승객들 입장에서는 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듯한 반응이겠죠. 맞습니다. 네, 하지만 예. 그래도 5년 만에 오른 거니까 이참에 또 500원 더 내고 더 좋은 좀 서비스를 기대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경북 곳곳의 지자체에서는 택시의 서비스 퀄리티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우리 택시를 이용하시는 승객 여러분들께서도 조금만 긍정적인 시각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위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4위 소식입니다. 말 그대로 돌풍 그 자체죠. 대구 FC에 관한 소식입니다. 네. 예. 지난주에는 호주 가서 네. ACL 승리, 네. 멜버른한테 3-1로 승리를 거뒀는데 어제는 또 그죠? 중국팀한테 또 네, 맞습니다. 3-1 승리를 거뒀어요. 멜버른에 이어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2회 우승을 했던 광저우 에버그란데 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이 소식에 많은 팬들이 환호를 보냈습니다. 네. 네. 뭐 그래서인지 지난번 개막전에 이어서 어제 그 광저우 경기도 전석이 매진될 정도로 엄청 반응이 맞아요. 뜨거웠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번 소식을 전한 대구 FC 팬들은 이 기세를 몰아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한번 크게 사고를 네. 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과 휴가 때 꼭 보러 가자. 왠지 군인이 쓴 것 같은 그런 네,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뭐 많은 분들 기사로 접하셨겠지만 어제 상대했던 광저우 중국 팀이 그 유명한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 연봉 한 명의 연봉이 178억이래요. 네. 근데 대구 FC 1년 운영 예산하고 맞먹는 금액이거든요. 그런 팀을 이긴 거군요. 예, 그러니까 축구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팀의 조직력으로 하는 거. 공은 둘 둥글다고. 맞습니다. 네. 예. 자, 3위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3위 소식은 두 분도 함께 풀어보면 좋을 문제들을 들고 왔습니다. 네. 바로 대구 사투리 능력 평가입니다. 초급입니다. 네. 초급이요?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먼저 나가겠습니다. 오로 시작하는 이 음식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는 압니다. 보기에는 무말랭인데. 무말랭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무말랭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무말랭이 맞기도 하고요. 하지만 네. 대구 패치가 완료되신 분들이면 이 음식을 보고 오그락지, 오그락지라고 부르는군요. 뭔가 식감하고 예. 저 오그락지가 더 잘 어울리긴 하네요. 이름에. 네. 오그락 오그락하는 의성어가. 네. 다음 단어는 뭘까요? 이거. 갱으로 네. 시작한다. 아, 저 이거는 압니다. 네. 갱식이. 맞습니다. 네. 몇 번 소개해드린 음식이죠. 갱죽 혹은 갱식이 죽이라고 맞습니다. 말하는 음식인데요. 굳이 표현으로 말하자면 김치 콩나물 국 정도, 죽 맞아요, 정도 맞아요. 되겠지만 이게 아무래도 경상도 지방에서 먹는 음식이다 보니 갱식이 죽이 고유명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 문제 또 있죠. 다음 문제도 보겠습니다. 아,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고요. 합니다. 정구지. 네. 맞습니다. 네. 정구지를 부추를 정구지라고 하고요. 예. 다음으로 고깃집에서 많이 먹는 음식입니다. 아, 재래기 주세요. 재래기. 네, 네, 맞습니다. 파지래기. 네, 재래기라고 하죠. 네, 어떻게 두 분 대구 배치가 완료되신 것 같습니까? 저도 초반에 대구에 처음 왔을 때 이제는 한 10년 정도 되어가는데 그때는 정말 제2외국어. 네. 정말 택시 타면 항상 긴장하고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저렇게 보이니까 저도 이제 대구 사람 다 됐구나 싶네요. 뭘 다들 다르긴 초급이에요. 아, 그래도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2위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2위 소식입니다. 지난 3.1절을 맞아서 영업을 하지 않았던 한 일식집에 관한 소식입니다. 네.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한 몇몇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져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휴일에는 뭐 영업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왜 갑론을박이 벌어졌을까요? 일본의 식음료 문화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오늘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3.1절. 네. 네. 대부분의 이제 네티즌들께서는 굉장히 애국심이 뛰어난 사장님이다.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았을 때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네. 굳이 저럴 거면은 왜 이제 광복절에도 쉬고 다른 날에도 쉬지 않아야 되냐? 아니면 차라리 일식집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이렇게 분분하게
네, 갑론을박이 벌어졌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사람마다 생각이나 그렇죠.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신념이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게 서로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성숙한 시민 의식이 발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자 그럼 1위 소식으로 한번 가보죠. 네, 대망의 1위 소식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죠. 바로 미세먼지에 관한 소식입니다. 네. 이제 수도권은 뭐라 말할 수도 없을 만큼 이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데 그나마 우리 지역 대구는 조금 나은 편이라고 합니다. 아, 그나마 뭐 다행은 다행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썩 기분 좋을 수만도 없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대구 하늘과 서울 하늘 동시간대에 찍은 사진입니다. 네. 보시면 그래도 대구는 좀 청명하게 뒤에 아파트도 보이고 하는데 서울은 네. 뒤에 약간 무슨 재난 영화 같은 그런 사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더 답답한 느낌의 사진들이에요. 네. 네. 뭐 타 지역보단 그나마 대구가 살기가 낫다 해서 뭐 괜찮게 보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요. 네. 네. 네 이렇게 몇몇 누리꾼들께서는 그래도 대구는 청정 하늘이네. 대구가 살기 좋다. 그리고 대구가 꿀이네. 라는 등의 대구에 살아서 그나마 안심이라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모쪼록 하루빨리 미세먼지 맞습니다. 대책이 좀 빨리 나왔으면 그러니까요.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리 네. 대구라고 해도 요즘은 좀 안심 못하겠더라고요. 산이 안 보일 때도 많이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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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주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대구 운영진 오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자, 저희는 또 다음 소식 전해드릴까요? 다음 소식 전해드리기 앞서서 네. 이 지용성 스트레스 이 말 한번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 하시길래 네. 이렇게 보니까 뭐 기름진 거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스트레스라면서요? 맞습니다. 네. 고기나 이렇게 기름진 걸 먹지 않으면 받는 그런 스트레스. 네, 네. 그러니까 사람은 고기를 먹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얼마나 많은 고기 요리들이 있을지 한번 맛보시죠. 고기 반찬, 고기 반찬, 고기 반찬이 나는 좋아. 고기 반찬, 고기 반찬. 오늘 받은 스트레스는 훨훨 거기 내일을 버텨낼 힘까지 만들어주는 무한 파워 위대한 고기님의 힘. 볶아 먹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쪄 먹고, 어떻게 먹어도 맛있고, 삼시세끼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고기 한입 먹으러 함께 출발. 1인 1고기는 필수인 젊은이들의 입맛에 맞춰 고기에 색다른 옷을 입혔다는 이곳. 그런데 손님을 맞이하는 건 직원이 아닌 기계? 아무리 선물이 유행이라지만 이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여기 아무도 없어요? 네? 저희가 무인 식당이라서 따로 주문할 필요 없이 기계에서 주문했어요. 직원 없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이곳, 손님이 기계로 주문을 하면 숨겨진 비밀의 방에서 셰프는 요리를 시작한다. 달달한 고구마 무수 둘러진 그릇에 보기만 해도 맛있는 삼겹살을 듬뿍! 그 위에 치즈와 각종 토핑들을 올려준 후 치즈도 녹이고 손님들의 마음도 녹여버리는 화려한 불쇼를 끝으로 삼겹살 피자가 완성됐다. 지인들하고 저녁에 이제 삼겹살 구워 먹다가 치즈가 있어서 어떻게 찍어 먹어봤는데 나쁘지 않아서 이거 메뉴를 한번 개발해야겠다 생각하고 고민하던 도중에 이제 치즈 하면 피자니까 이제 맥주랑 같이 어울려 먹을 수 있는 피자 삼겹살을 이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피자도 먹고 싶고 삼겹살도 먹고 싶은 사람들의 입맛을 모두 만족시키는 보석 같은 요놈. 맥주랑도 찰떡궁합인지라 먹어도 먹어도 자꾸만 들어가니 다이어트 걱정은 이미 저 멀리 날아갔다. 삼겹살이랑 피자라서 좀 느끼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토마토 소스 때문에 느끼하지도 않았고 한 끼 식사로도 괜찮고 맥주 안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빵에 싸서 먹으니까 더 포만감이 있어서 좋아요.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대구 동인동의 한 고깃집. 이곳의 주인공 역시 국민 음식 삼겹살인가 싶었던 그 순간 눈앞에 나타난 오늘의 진짜 주인공. 삼정이 물갈비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이 비주얼 뭐야? 이름처럼 고기가 산더미만큼 올라간 건 알겠는데 그냥 봐서는 정체를 알 수가 없다. 너 정체가 뭐냐? 어? 샤브샤브와 갈비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메뉴 산더미 물갈비입니다. 산더미 물갈비요? 네네. 고기는 뭐니 뭐니 해도 굽는 게 최고? 아, 모르는 소리. 가끔 물에 빠진 고기가 생각날 때도 있는 법. 샤브샤브와 갈비찜을 동시에 먹을 수 있어. 고기를 좋아하는 육식파들에겐 더없이 행복지수를 올려주는 메뉴라는데. 위에 이것만 샤브샤브만 있는 게 아니고 뜯기면 뜯길수록 또 다른 고기가 또 나와요. 밑에는 또 왕갈비가 있고
샤브샤브랑 갈비랑 한 번에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만족인 것 같아요. 산더미 안에 들어간 것은 바로 샤브샤브와 갈비. 푹 삶아진 갈비뼈를 시작으로 각종 채소들이 수북하게 올라가고 고기 전용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신선한 고기를 주문과 동시에 얇게 썰어 마무리. 이렇게 수북하게 쌓은 산더미 물갈비의 높이가 무려 13cm! 저희가 구이 전문점인데 메뉴의 한계를 느껴서 우리 집만의 특색 있는 메뉴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동인동 찐갈비 골목에서 힌트를 얻어서 끓일 수 있는 샤브샤브와 그리고 갈비찜을 조합해서 하는 산더미 물갈비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롱한 고기 색을 보라.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붉은 빛일지니. 위에는 샤브샤브를 먹은 후 콩나물 산 아래 숨겨진 갈비찜도 응? 잊지 말자. 산더미 물갈비는 샤브샤브 고기를 드시다 보면 야채와 당면, 우동사리가 있고 가장 아래쪽에 갈비찜이 숨어있는 반전 있는 매력이 특징입니다. 저기압일 땐 고기압 프로그램. 고기 산 앞에서 절로 행복지수가 높아질지니 입맛 없다던 사람도 젓가락을 놓지 못하고 폭풍 흡입하게 되는 마성의 고기 반찬.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산더미 물갈비. 아, 갈비인가? 이것은 갈비인가? 뭐지? 그런데 뒷맛은 또 깔끔합니다. 고기가 진짜 많은데 고기가 되게 부드러워서 제가 찌개인 고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되게 맛있어요. 가격대에 비해서는 실제로 고기 양이라든지 좀 더 채소랑 양이 더 많아서 가성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가격에 이 정도 가성비면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고기 먹방 레이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늘 고기로 삼시 세끼 채워볼까? 여기도 고깃집인 건 알겠는데 자자 현기증 나니까 어서 빨리 고기 반찬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때 등장한 건 바로 라면. 맛은 있어 보인다만 삼겹살에 라면? 너무 흔한 메뉴 아닌가 싶은데 일단 남은 한 가닥의 면발까지 긁어먹을 때쯤 한마디 외쳐본다. 사장님, 고기 짬뽕 한 개 주세요. 사장님, 고기 짬뽕 두 개 주세요. 네. 마지막 주인공은 바로 고기 짬뽕. 그런데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짬뽕 면이 안 보여. 면이 없어요. 어? 저희는 이거 밀가루가 아니라 순수 고기로 면을 만들었습니다. 고기로? 예예. 짬뽕 만드는 방법은 일반 중국집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곳엔 비장의 무기 100% 고기 면이 있다. 그런데 고기 면의 길이가 좀 짧진 않나? 면이라고 하기에는 고기가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아, 저희가 한 입에 먹을 수 있게끔 한 젓가락에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그걸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길이가 한 부러진 것도 있고 잘못되고 평균 한 10cm에서 15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직화로 구워 숯불향 가득 입은 고기면을 얼큰하고 시원한 짬뽕 국물에 넣고 끓여준다. 보는 것만으로도 군침 도는 이 비주얼이 바로 육식러들 입맛 사로잡은 고기 반 국물 반 고기 짬뽕. 고기를 먹고 난 후에 보통 식사를 하시는데 저희 된장찌개나 아니면 뭐 김치찌개 아니면 된장짜글이를 많이 이제 드시는데 탄수화물이나 이런 걸 현대인들이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고기에 대한 건강관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기란 자그로 불맛이 생명인 법. 고기와 짬뽕의 만남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과도 같은 불맛을 온전히 지키는 이곳만의 비법은 무엇일까? 저희가 이제 한 번 더 1차적으로 숯불에 향을 입혀가지고 같이 짬뽕에 결합시키는 불맛 향이 많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속 든든하게 해주는 얼큰한 국물에 불맛 가득한 고기면 촉촉 건져 먹고 거기에 밥까지 말아 먹으면 해장으로도 딱, 한 끼 식사로도 제격. 육식러들에겐 이만한 짬뽕이었다. 돈 벌어서 뭐 하겠나? 고기 사 먹어야지. 일반 중국집 짬뽕은 이제 고기가 많이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고기가 면으로 돼 있고 거기에다가 당면도 들어가 있어서 더 맛있어요. 술을 먹고 해장을 하루 자주 오는데 면은 부대 끼고 해서 잘 안 먹는데 오늘 고기 분량이 나가지고 딱 해장하기로 딱 좋습니다. 그리고 밥도 있어서 밥까지 말아 먹기도 괜찮고 딱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은데. 고기는 밥심이라는 것도 다 옛말. 이제 고기 반찬 없으면 어딘가 허전하다.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는 언제 먹어도 늘 오른 고기. 우울하고 힘든 그대 뛰어 고기 앞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맛은 있어 보이는데 진짜? 네. 이렇게 다, 보니까? 고기 먹으러 가자 이러면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고기 불판에 구워 먹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네. 고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또 이렇게 범주가 엄청 다양하네요. 고기 면이에요? 고기 면? 전 좀 짭짤할 것 같아서 오히려 밥도둑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고기는 뭐 구워 먹는 게 항상 최고라고는 하지만 먹는 방법,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매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남 창녕으로 가보겠는데요. 창녕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양파가 또 그렇게 유명한 지역인가 네, 그렇다 봅니다. 돼요. 네. 양파를 다양하게 해서 또 이렇게 드시나 본데 네. 체험관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곳으로 함께 가보시죠. 울려고 왔습니다. 울지 마. 양파는 너무 매워 양파를 썰었어 마지막으로 만든 문자로 이렇게 만들어 갔는데 너무 담백하고 너무 맛있어요 난 양파를 썰었어 오늘도 난 양파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국내 최초 양파 시베지 창녕 양파 빼올리는 비닐이 밑에 요래 들어가 있는 거 다 비올에 빼올린다 요래 양파 빼올리는 거 하는 기야 왜 빼올립니까? 빼올린 컵이 요 밑에 들어가 안 크는 기라 이른 아침부터 옹기종기 양파 육아에 한창이신데 두남뛰기 영산뛰기 영산뛰기 양파 아, 마늘 많이 해 저것도 아이가 저거 당근 아파 양 좋고 물 좋고 땅 좋고 물 좋고 나무 맛있고 안 섞어 나무가 안 섞어 맛있고 단맛이 많이 나고 이 끝도 없는 자랑에 이끌려 찾아간 곳 양파 요리의 모든 것을 보여주마 창녕 양파 장류 체험관이다 한눈에 딱 봐도 전해지는 구세어라 자부심 네, 창녕 양파 장류 체험관은 창녕 양파 홍보를 위하여 2007년 1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체험관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양파 장류 우수성을 알리고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진행하고 있으며 체험 프로그램은 매월 선착순 접수를 하고 있고 1일 2회 매달 총 4회의 체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파 부문 최초로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될 만큼 품질의 가치와 우수성을 일찍부터 인정받아온 창녕 양파. 그래서 이렇게 막 급하게 오십니까? 아, 우리 계승했어요. 뭐 하시는데요? 예? 양파 고추장에 처음 하러 왔어요. 양파 고추장? 그것이 궁금하도다. 그래도 양파 가지고 담는 거를 잘 안 담거든요. 그래서 양파가 우리 몸에 좋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직접 한번 담아보고 우리도 담아먹어보려고. 두 건의 앞치마까지 속전속결 어머니들의 반해 어딘가 살짝 어색한 아버님들. 모자 써야 되나? 당황함도 잠시 요렇코롬 두 권까지 장착 완료. 2019년도 창녕 양파 체험관의 오늘 첫 수업입니다. 오늘은 이제 양파 고추장과 양파 웜 잡채를 하겠습니다. 체험관에서만 볼 수 있는 특급 레시피. 사인 1조로 요리각 잡아주시고 재료 준비 됐사옵니다. 첫 요리는 양파 고추장. 깍둑 썬 양파에다가 낯 익은 초록색 병의 등장. 어머, 한 병을 통째로 콸콸콸콸콸 붓는다. 양파 고추장의 키포인트. 소주를 넣은 이유가 궁금하다. 물 대신 소주를 부어서 삶으면 나중에 고추장이 부패가 좋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저장 기간을 좀 오래 하기 위해서 소주를 부어요. 이제 뭉근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시고요. 그 사이 두 번째 요리, 양파 우엉 잡채를 시작해 보는데. 살이 안 들어. 사람 잡아먹으려고. 살이 안 들어가고 미끌미끌해. 먼저 곱게 채 썬 양파를 볶고 나면 당면의 역할을 대신해줄 우엉도 볶아 볶아. 세 글래는 오이까지 찹찹 마무리. 예쁘게 했지 얘. 하나하나 다 채로
먹어야 돼. 따로따로 볶아야 되거든. 따로따로 볶아갖고 한 테이블 앉아 먹어갖고 내야 돼. 잠깐만. 야, 이 사람들아. 그래 하는 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거는 속성 아이가. 속성 레시피 공개합니다. 대병대 왕자 식단 1회에서 스타일은 그래도 맛은 좋습니다. 아이가 이거. 맛을 좌우한다. 걱정은 하지 마. 내가 탄력 맛을 느끼게 되네. 이번엔 양념장 제조. 그런데 양념장 했습니까? 간장. 간장을 당하는 거. 아, 파가 이게 왜 이래? 문제에서 식당에 있어서 해병대 왕자 식당에 근무했다. 오이 싸주법도 남다르다. 귀신 잡는 해병대 출신. 하지만 그 위에 해병대 잡는 어머니들.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게 저런 거 이렇게 지나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안 익으면 이게 안 입으시잖아요. 아, 이렇게 이렇게 말이에요. 그리고 각자의 손맛으로 버물버물 묻혀주면 완성.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맛있어. 아니. 생소한 이름의 양파 우엉 자체. 그 맛은 어떨까 궁금한데. 이게 이거는 당면이 안 들어갔잖아요. 야채만 들어갔는데 너무 담백하고 너무 맛있어요. 이제 양파 고추장만 남았다. 그런데 어디서 매운 냄새 안 나오? 양파 만지도 안 했는데 그러네. 아니, 아니. 너무 속상해. 왜 그러는데? 몰라. 저 사람이 신찬해가지고. 그 매부가 눈에 눈물이 주는 줄 알겠어. 눈물은 가두고 소주에 푹 익은 양파는 갈아서 조청과 소금을 넣고 휘휘. 고추장의 가장 큰 핵심은 다름 아닌 요정성과 노력. 장맛이 좋아야 음식 맛도 좋은 법이니까요. 이게 고추장이 확실하겠네요. 네, 생각보다 그렇네요. 처음 만들어봐서. 아니, 집에서는 이거 못 담아. 혼자 이거 한 사람 이렇게. 이 양말. 더 갈아야 되는데. 고마워요. 서로 묻고 도와가며 만드는 양파 고추장. 멘숫가루하고 넣으면 이제 고추장이 됩니다. 짜잔! 빛깔 한번 참 곱쩡잉. 저 생동보다 그 단맛이 많이 나고 수분이 적은 만생동으로 해야 고추장도 맛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거의 사용하는 것은 만생동 양파로 사용합니다. 지금도 저장되어 있는 양파는 거의 만생동으로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파의 천연 당분이 우러나와 매운맛은 잡아주고 감칠맛은 높여준다고 하네요. 아, 좋다. 은근하게 자연의 맛이 난다고. 이게 감자 생긴 거 오래됐더라고. 단맛이 영들해요. 굉장히 담백해요. 삭스 먹는 거 완전히 달라요. 직접 만들어서 뿌듯하고 몸에 좋은 양파까지 들어가서 더 맛있고 맛있게 만들어 먹겠습니다. 그때 가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파 가지고 해본다는 건 처음이거든요.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아저씨들이 짱! 신랑이 짱! 하겠습니다. 맛있게요. 아삭 맵싹 시원했다가도 극강의 단맛까지 보여주는 팔색조 채소. 창녕 양파의 화려한 변신이 궁금하시다면 창녕 양파 장류 체험관에서 만나보세요. 양파로 또 할 수 있는 게 또 저렇게나 많이 있네요. 보통 정말 그 싱싱한 양파 뭐 아삭아삭 식감도 좋지만 맛도 달고 참 맛있잖아요. 그 그렇죠, 자체만으로도. 그렇죠. 근데 이걸로 고추장을 또 담그면 그 고추장 자체가 얼마나 달큰하니 그렇죠, 맛있을까 그렇죠. 싶네요. 네. 맞습니다. 잘 만나봤습니다. 창녕 분들 참 눈물 많으십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매주 화, 수, 목 이 3일 동안 만나고 있는 생방송 시시각각 함께하고 계십니다.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릴까요? 네. 얼마 전 저희가 또 칠곡 가시나도 소개해드렸는데 네. 요즘 이렇게 좀 우리 어르신들의 제2의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이분들은 평균 나이가 80세인데 또 새로운 커리어에 도전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 커리어 성공기 한번. 도전기. 네, 도전기 만나보시죠. 인생은 60부터, 청춘은 70부터, 인생의 황혼기, 새로운 2막을 시작한 꽃청춘이 떴습니다. 영주 구성마을, 평균 나이 80살의 50년지기 할머니들이 오늘의 주인공.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선 이 시대의 원더우먼, 커리어 할매들의 따끈따끈한 하루 함께해 보실까요? 남다른 황혼기를 보내는 할머니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온 곳은 경북 영주시.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곳인데요. 그런데 진짜 여기도 할머니, 저기도 할머니. 젊은 사람은 보이지 않고 온통 할머니들만 계시네요. 오늘 연세 어디 되세요? 저가요? 네. 70돌요. 78, 88이요. 네, 얼마요? 88. 아이고. 깜짝 놀라지요. 네. 100세 시대, 인생은 60부터, 청춘은 70부터 라고 하는데 평균 나이 80세, 인생의 청춘을 새로 쓰고 있는 할매들이 오늘의 주인공. 우리 동네 주민들은 거진 다 한 30년, 40년 이상 사신 어른들이 밭에 모여서 날마다 유 놀고 뭐 핫도 치고 이래 놓치다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함께 묻혀서 일하시는데 다 아시는 어른들이고 서로가 다 마음을 아시니까로 너무 또 서로가 합이 잘 되고 그저 화목하게 일을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전형적인 구도심 마을에 영주시 도시재생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이곳. 몇십 년을 함께 살아온 천년지기 동네 친구에서 이제는 어엿한 직장 동료가 된 어르신들.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일하면 힘들진 않으세요? 밥 잘 얻어먹고 돈 잘 벌고 뭐 재미있고 뭐 가정기도 쓰고 뭐 아들 오면 다 뭐 부품이라도 주고 뭐 그러지 뭐요. 큰돈 나는 이제 아들 다 가고 이렇게 큰돈 쓸 때가 없잖아요. 내 쓰고 뭐 뭐 여놓고 댕기면 쓰고 그래. 이때 심상치 않은 악력 자랑하는 할머니 등장. 매미를 꾹꾹 짜주고 있었는데요. 넘치는 힘의 비결 궁금하다 궁금해. 아, 품성을 뜨만 더 늙어 보이고 또 초롱초롱하게 젊은 사는 것이 활달하게 그만 좀 젊어 보이고 그렇죠. 일일이 손으로 저어가며 전통 방식을 고집하고 있기에 그때 그 시절 추억의 맛 그대로. 아니 근데 보안이 기계들도 많은데 왜 다들 수작업으로 적고 계신 거죠? 혹시 손맛의 비법이 바로 이것? 무게요. 먹어보면요. 매끌매끌한 게, 쫀득한 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맛있어요. 이거를 묵을 먹어본 사람 사가요. 맛있다고 또 사가고 또 사가고 오늘도 택배 15모도 보냈어요. 이곳의 할매들은 서로 업무 분담이 따로 없습니다. 몇십 년을 함께 살아온 친구다 보니 척하면 척,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한번 하면은 네 판 나오거든. 네 판 나오면 돼. 뭐 마이만 사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죠. 일할 수 있기에 행복하다는 할머니들. 가족만큼이나 오랜 시간 같이 보내는 동료들이 있어 든든하다고 하는데요. 가족들의 반응은 어떤지 참 궁금하네요. 애들이 힘든다고. 그래도 좋다고 오는 거예요. 일하기 재미있고 노고 여럿이 밥 먹고 된장만 끓여도 밥이 맛있어요. 드디어 기다려왔던 즐거운 식사 시간. 열심히 일하고 즐겁게 이야기 나누며 함께하는 밥상이라 꿀맛이 따로 없다나 뭐라나. 여럿이 먹으니까요. 반찬 없어도 맛있고 맛이 잘 놀아요. 잡사봐요. 90 노인이 밥해는 게 잡사봐.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내에서 어엿한 커리어 우먼으로 거듭난 할매들. 밥상을 차려내던 손맛에서 구수한 묵맛이 우러나온 걸까요?
우리 전부 동생 거잖니까 동생 거고 딸 거고 이래요. 예. 그런데 그게 해놓기로 이래 나만의 혐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얼마나 좋을까. 집에서 혼자 계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예. 근데 그래도 여기 오면은 같이 한꺼번에 여럿이 드시니까 혼자 먹기보다는 맛이 나왔다고 입맛이. 일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모여서 서로 기대고 챙기며 살 수 있어서 더 행복하다는 할머니들. 그렇게 즐거운 식사 시간도 흘러갑니다. 다소 늦은 나이에 공장을 열기 위해 서울, 원주, 상주, 예천 등 전국 곳곳 안 가본 곳 없이 비법을 전수받으러 다닌 할매들. 뜨거운 열정만큼은 이팔 청춘. 영주에서 특허를 만든 종자 부석대콩이라고, 영주에서만 특별히 종자를 보급해가지고 영주에서만 만드는 부석대콩입니다. 이 콩이 명품콩인데 특별히 콩이 더 고소하고 맛있고 영주에서 유일하게, 다른 데서 인실을 받아 가져가려고 영주에서 허락을 맡아야만 가져가서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유명하고 이 두부로 만든 이 콩으로 만들면 훨씬 더 콩이 맛있고 더 고소하고 좋습니다. 영주의 명물 부석대콩을 사용해 특히 고소하고 맛있다는 두부. 특별함 가득한 콩에 주부네 공 켜켜이 쌓인 손맛까지 더했으니 두부 맛이야 뭐 말해 뭐해. 갓 나와 따끈한 두부 보기만 해도 군침 돌죠? 아우 맛있겠다. 잘 빠진 묵과 두부 깔끔하게 포장해 전국 방방곡곡 길 떠날 준비 완료. 영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도 할매들 손맛 찾아 주문 폭발이라고 하네요. 이때 유독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할머니 한 분 포착. 어디 급하게 배달이라도 가시나 했더니 이 공장에서 유일하게 운전이 가능한 배달 할머니 등장이요. 부릉부릉 시동 걸고 여기저기 떠나는 할매들의 손맛 달려 달려. 이 묵은 잔뜩하고 또 두부는 고소하면서도 맛있어요. 그러다가 친척들도 택배를 붙이고 너무 맛있다 그래요. 세월의 지혜와 노련미가 켜켜이 쌓인 우리의 실버 세대. 요즘은 100세 인상이라는데 인생은 60부터 청춘은 70부터 제맛 아니겠어요? 인생의 이망에서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할매들이 떴다. 이 시대의 커리어 우먼, 아니 커리어 할매를 응원합니다. 아, 네. 멋지십니다. 정말 아, 그 저 오랜 시간 만들어진 저 손맛은 뭐 당연히 맛있고 건강할 테고요. 또 1등품이고. 예. 그러니까요. 그 장점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은 돈도 버시고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 정성 가득한 음식을 또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본인의 장기를 활용하셔가지고 저희한테 도움 많이 주시는 우리 어르신분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평균 연세가 80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80에 직장 생활하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뵈니까 같이 이제 음식도 나눠 드시고 혼자 이렇게 노인정 가시는 것보다는 훨씬 젊게 사실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행운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하신 우리 멋진 분들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해서 또 다음 소식, 마지막 소식이네요. 마지막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도심 속 힐링 공간 경주로 가보겠습니다. 경주 도심 속에 또 다른 힐링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예, 어떤 곳일지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도무지 쉴 틈이 나지 않는 일상. 늘 바쁘게 생활하는 것 같은데도 삶의 여유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잊고 있었습니다. 여유는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짧은 시간이라도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일상 속 여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떠났습니다. 여러분, 저도 모처럼 오늘 경주에 왔습니다. 이 항상 시간에 쫓기는 일을 하고 또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다 보니까 이 뇌를 쉬게 해줄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저에게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딱 맞는 힐링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가실래요?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복잡한 도심 속에서도 잠시나마 뇌를 쉬게 해주고 마음의 여유를 찾게 해주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오직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곳, 하루의 쉼표 같은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안내합니다. 평일에도 여행객들로 붐비는 황리단길.
그곳에서 도로 하나만 건너면 이렇게 고즈넉한 공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저희가 온 첫 번째 장소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알고 찾아오지 않으면 사실 지나가기 쉬운 곳이에요. 누구네 집인가 아니 문화재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곳은 바로 북카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서 그냥 좀 쌓아볼게요. 그냥 북카페라고 하기엔 너무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건물이 반기는데요. 사실 이곳은 경주에서 열린 국제 팬대회를 기념해 세워진 도서관이기도 합니다. 약 5천여 권의 책들과 함께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북카페로 열려있죠. 네, 선생님 이곳이요. 이 특별한 기념관이자 도서관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곳에 와보니까 정말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곳은 어떻게 세워지게 됐나요? 2012년 그 국제팬 세계 작가대회가 아주 성공리에 이루어져서 뭔가 그 남길 기념물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작가들이 책을 기증해서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기념도서관으로만 사용하기에는 아쉬워서 경주 시민들과 여행객들이 두루두루 이용할 수 있도록 차와 커피도 즐길 수 있는 북카페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실내뿐 아니라 소박하게 꾸며진 정원 역시 다가오는 봄 기운을 만끽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는데요. 특히 이 의자는 3명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들의 경주 방문을 기념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정헌이라는 이름 자체에도 뭔가 문학적인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네. 어떤 뜻이 담겨져 있나요? 예, 문은 이제 문학 내지 글이라는 뜻입니다. 정은 여기에 있는 그 신라 시대부터 있던 우물인데 이 우물에서 글과 혹은 문이 샘솟는다 하는 뜻에서 문정이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집이라는 뜻에서. 헌자가 힙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문정헌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사실 들어오기 전에는요. 자택인가 아니 문화재인가? 이래서 들어오기 좀 망설여졌었거든요. 근데 이곳에 들어와서 이 한옥집의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따뜻한 차와 함께 책을 읽으니까 정말 나가고 싶지가 않네요. 여러분, 저는 조금만 더 책 읽다 가겠습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풍경에 둘러싸인 운치 있는 한옥 북카페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계적인 문인들의 숨결과 재밌는 책들은 여러분의 휴식에 향기를 더해줄 겁니다. 이제 두 번째 힐링 장소를 찾으러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데 아이고, 마음과 달리 머리는 자꾸만 멍해지고 걸음은 자꾸만 느려지더라고요. 아니, 봄이 되니까 몸이 축축 처지는 게 일도 많고 어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멍 때릴 수 있는 그런 힐링할 수 있는 곳이 없나? 그때 제 눈앞에 운명처럼 나타난 한 카페. 온통 푸르른 식물로 가득한 이색 공간이었는데요. 아기자기한 꽃과 식물들이 반기는 이곳이 정원도 아니고 꽃집도 아니고 카페라니요. 네, 사장님. 제가 이곳 멍 때리는 카페라고 해서 들어왔는데요. 이곳에 들어오니까 도저히 멍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 힐링 공간에 눈에 띄는 게 이 꽃들이에요. 왜 이렇게 꽃들이 많은가요? 처음에는 제가 그 꽃집을 하고 싶어서 사실 준비를 했었고요. 근데 1년 동안 제가 꽃을 대하다 보니까 식물에 대한 너무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점을 같은 우리 시민들하고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정원 카페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나만의 정원을 갖고 싶은 로망. 이곳에서 이룰 수 있을 것 같죠? 은은하게 퍼지는 나무향, 커피향이 어우러져 아로마 테라피를 받는 듯 편안해지는 기분이었는데요. 육아에 지친 엄마 아빠도, 일상에 지친 직장인들도 이곳에 잠시 들리면 금세 회복될 것 같았습니다. 편안한 느낌 딱 들고 차를 마시면 이 분위기가 있어요. 이게 화초들 때문에 이게 또 감정도 살아나고 커피도 맛있고 힐링되는 느낌,
네, 근데 혼자서 있어도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아. 당신의 나라엔 어둠이 내려도 조금도 무섭지 않네요. 작은 별들 모두 이곳으로 와 우릴 밝혀주죠. 어, 이거 완전 눈 밟는 소리야. 바닥부터 소품 하나하나까지 구석구석 세심한 배려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시간아 멈추어라. 정말 오래오래 머물고 싶은 공간이었습니다. 이 인테리어가 여느 카페에서 보던 그런 테이블이 아니라 뭐 어느 곳은 움푹 파여 있기도 하고 네. 어느 곳은 이렇게 블록 뭐가 장식이 되어 있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이게 어디서 살 수 있는 네. 물건은 아닌 것 같은데 네. 혹시 사장님께서 직접 만드셨나요? 예, 저희가 처음에 카페를 이제 오픈할 때 저희만의 차별화를 위해서 이런 고재나무라든지 있는 자연 있는 그 나무 그대로 그 훼손하지 않고 이렇게 저희가 만들게 됐고요. 물론 이제 만드는 장소도 저희가 하우스에서 직접 제작을 하면서 그렇게 틈틈 시간 할 때마다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예. 이곳과는 또 색다른 공간이겠네요? 예, 느낌이 완전 틀리죠. 한번 가보셔도 됩니다. 예. 원래 꽃집을 하고 싶었다는 사장님은 이렇게 직접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자작나무 소품들도 운치 있고 좋지만 앞으로 봄이 오고 꽃이 피면 이곳은 더 화사하고 아름다워질 예정입니다. 봄이 빨리 오면 좋겠어요. 우리 일상에서 꼭 필요한 휴식을 주는 나만의 힐링 공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아름다운 카페에서요, 스트레스는 확 날려버리고 자신에게 집중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평일 오후, 멀리 가지 않아도 휴양지에 온 듯 편안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멍 때리고 싶은 날, 조용한 시간이 필요한 날, 도심 속 힐링 공간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작은 도서관에서 차 한잔 누리는 그런 문학 공간? 예, 그런 공간도 있고 또 식물 속에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있고 네. 경주가 우리가 흔히 하는 그냥 관광지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그렇지만도 않네요. 참으로 힐링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들이 도심 속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주야말로 좀 양파 같아요. 저희가 자주 소개를 해드리는데도 뭐 골목골목마다 계속. 저렇게 테마가 다른 테마들이 나타나고 갈 곳도 참 많고요. 여전히 숨겨진 매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은 조금 오늘보다 오르는데 아침 기온은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이 추워졌어요. 예, 일교차 큽니다. 건강 네. 관리 잘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